올해는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자체마다 기념사업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대구시가 50m 옆에 태극기 계양대가 있는데 또 3억 원을 들여서 대형 태극기를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충원탑 앞입니다. 요즘 대구시청 직원들은 이곳에 설치할 대형 태극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올해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원탑 옆에 높이 50m의 계양대를 세워 대형 태극기를 달 예정입니다. 대형 태극기 개시대를 3억 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 개시대는 올 6월 중에 완성하여 현충일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대구시가 대형 태극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5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이미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설치한 뒤 얼마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 경북도청에서는 지난해 12월 도청 앞에 있던 3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철거했습니다. 설치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 태극기 높이가 30m 정도가 되어서 너무 잘 휘어지는 겁니다, 바람에.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고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 다 휘어집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형 태극기 제작도 좋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